오늘 경기 역시 많은 FC서울의 홈팀의 팬들, 네. 수호신들이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FC서울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호신 어떤 이런 팀들이 네.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겐 정말 그 열정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FC서울의 베스트 11, 골키퍼 김용재, 수비라인의 아디와 김주영, 김진규, 차두리, 미드필더 고명진, 하대성, 윤일로, 고유한 에스쿠데로 선수가 나서고요. 서울에 맞서는 부산 아이파크는 골키퍼 이범영, 수비 라인의 이경렬과 박용호, 이정호, 장하경, 미드필더 라인의 윌리엄과 정석과 김익현, 방승환, 이정기, 공격 라인의 임상혁 선수가 오늘 또 방승환 선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윤성혁 감독 오늘 이 후배 최용수 감독을 맞이해서 사실 수원 삼성 감독 시절보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더 많은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에 나서는 부산 아이파크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찔러봅니다. 자, 일단 왼쪽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인데요. 천천히 뒤쪽으로 공을 돌려봅니다. 장하경 뒤쪽으로 네. 이정호 하프라인 인근에서 에스쿠데로 선수가 아주 악착같이 일선에서부터 저지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네. 자, 왼쪽 측면에서 1대1 대결. 자, 여의치 않게 뒤쪽으로 돌려보고 있습니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했던 반대쪽인데요. 장하경이 네. 직접 운전 쪽으로 낮게 깔아차 봅니다만 김용대가 안전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부산 진영에서 프리킥 공격 이어나갑니다. 몰리나의 왼발 운전 쪽으로 뛰어쳤고요. 아디 헤딩! 빠져났어요. 왼쪽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공격에 가담했던 아디 고요한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몰리나 자 개인기로 세 명의 수비수 앞에서 박라쪽까지 수비수가 지금 겹겹이 에어 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처럼 네.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패스 타이밍 늦죠. 네. 최용수 감독도 답답한 지금 모습의 얼굴인데요. 그렇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가득 찬 최용수 감독의 얼굴 네.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최용수 감독이 반드시 윤성현 징크스 깨뜨리겠다. 자, 왼발까지 윤일록 선수가 관리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네. 수비수가 지금 박용호 선수였는데요. 네. 수비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고 자, 볼 쪽으로 갔을 때 수비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네, 연결 좋은데요? 자, 뒤쪽 살짝 흘려준 공이 아, 이 마지막 패스가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만 네. 공은 살아있습니다. 어차피 중앙 쪽에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측면을 좀 더 흔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차두리 선수인데요. 일단 벌려놨고요. 운전으로 뛰어줍니다만 오늘 이정호 선수가 큰 키를 이용해서 네. 계속 지금 문전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를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에어정호예요. 지지 네. 않고 승점 1점을 가져간다는 것은 부산 아이파크로선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김익현 선수가 돌아서면서 자 직접 네. 슈팅인가요? 자 반대편으로 공을 연결시켜봤습니다. 받쳐주는 아군 선수가 없었습니다. 센터 서클 인근에서 하대성의 패스 오른쪽으로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고요한 자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자 여의치 못합니다. 하지만 공 살아있는 공 자 이번에는 이 몰린 선수가 머리를 좀 들이밀었습니다만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뻔했어요. 네, 잘 연결됐어요. 자 윌리엄이 재치 있는 패스를 연결시켰고요. 자 앞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1대1 상황인데요. 이정기 자 가운데 연결 네. 윌리엄 선수가 받치고 있었습니다만 김진규 선수가 한 발 빨랐습니다. 와 대박이었는데요. 자 아디 선수는 네. 왜 업사이드가 아니냐라고 네. 사실 그 이전에 본인이 따라갔어야죠. 그렇습니다. 자 주심이 휘슬을 불 때까지 해줬어야 되고 네. 아 지금의 정석화 선수의 패스 완전 정석화 같았고요. 자 보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네.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에스쿠데로 밀고 올라오면서 중앙으로 이동 고명진 자 반대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차두리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밀고 올라가면서 문전으로 띄워준 공 반대쪽인데요. 자 이범영의 펀치 네, 지금은 슈퍼세이브예요. 수비수에는 완전히 수비 라인에 내려서서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예요. 그렇죠. 앞쪽으로 깔아차준 공 에스쿠데로가 뒤쪽으로 흘려줬고요. 윤일록 앞쪽으로 한번 흘려줍니다. 자 반대쪽인데요. 고명진의 반대편 하지만 자 골넷 위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자 앞으로 끊어 들어가는 움직임, 뒤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왼발 문전으로 감아차주고 뒤쪽입니다. 아니 헤딩 빠져났어요. 이번에는 오른쪽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하대성에게 오른쪽 측면으로 차두리 자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전으로 뛰어졌고요. 자 세카볼인데요. 아 지금 몰리는 선수가 투입이 돼 있었습니다. 자 차세요. 자 다시 한번 오른발 수비수 맞고 자 볼 살려야죠. 뒤쪽에 자 차두리 돌아 들어가는 차두리. 자 이제 전반전 3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양 팀 모두 제대로 된 슈팅이 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스피드하게 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결 좋아요. 하대성인데요. 하대성. 자 차세요. 세 명 수비 사이에서 몰리나의 왼발 네. 벗어났어요. 자 재빠르게 왼쪽 측면으로 임상혁.
차드리와 1대1 상황인데요. 자, 뒤쪽으로 천천히 몰고 올라오면서 각도를 좁혀 들어갑니다. 김익현 먼 거리에서 찍어 찾은 공이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야죠. 자, 아, 늦었어요. 고요한 선수였고요. 네, 자, 패스가 잘렸습니다만 이제 공이 살아있습니다. 차두리가 오른쪽 측면 돌파. 오늘 이정호 선수가 네. 자, 이번에는 하대성이 준비를 합니다. 하대성인데요. 자, 문전으로 올라왔고 이범영의 펀칭 이선에서 공 잡아내고 있는 유닐러. 일단 뒤쪽으로 천천히 공을 돌려봅니다. 무려 그 두 경기에서 14골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에 맡겨서 FC서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부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공격 나섭니다. 자, 이제는 제공권에서 대한 선수가 이겨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붙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공격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FC서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공을 천천히 돌려보고 있습니다. 김진기와 김주영 쪽으로. 자, 왼쪽 측면에 아디 선수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수비수 한 명 제치고 각도를 좁혀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살짝 찍어 찾은 공 에스쿠데로. 자, 두 명의 수비수를 등지고 하는 플레이에서 일단 드로잉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주고받고 자, 공간을 열어보고 있는 몰리나. 차두리 오른쪽 측면에 고요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뒷공간인데요. 좋아요. 자, 이번에 열렸죠. 고요한 찍어 들어갑니다. 수비수와 1대1 상황에서. 오. 네, 괜찮아요. 박용호가 앞쪽으로 잘 컷했어요. 커트해내고 있는 하대성 찔러줬습니다. 자, 대안의 오른발. 네. 대안 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슈팅까지 연결이 되고 그 슈팅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나이파크 원정길에 오른 팬들 1당 100의 응원을 펼쳐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익현 선수가 프리킥을 찬 이후에 이번에 또 먼 거리까지 뛰어가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몸싸움 치열하죠. 그렇죠. 자, 지금 자, 그 중심에 지금 이경렬과 아디 선수가 있는데요. 네, 방송 전으로 가마차 들어옵니다. 네. 김용대가 펀칭으로 뒤쪽으로 굴려놨고요. 방승환 선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옆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경렬이 방승환에게 자, 좁은 공간입니다. 앞쪽에 하대성. 어, 자, 빙글 돌아타면서 문전 올라왔고. 네. 자, 머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김상엽. 네. 자, 뭐 자, 문전으로 올라갔고요. 자, 머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골문과는 전혀 멀게. 아, 오늘 이정호 선수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지켜놨고요. 자, 몰리다 이어받았습니다. 몰리나요. 자, 박스 안쪽까지. 에스쿠데라 오른발. 에스쿠데라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자, 자, 답답하던 경기였었는데 네. 드디어 골망을 갈라놓고 있는 에스쿠데라. 자,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 야, 지금도 자, 대안이 네. 멈춰 세워준 공을 몰리나가 몰고 들어오면서 야, 살짝 흘려주죠. 오. 자, 여기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라놓고 있는 에스쿠데라. 지금의 고요한 선수 패스 줄 때 몰리나 선수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에스쿠데로 선수가 슈팅을 했습니다만 이범영 선수가 완전히 세이빙을 뜨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네. 아이파크 1대0으로 뒤져 있습니다만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자, 문전을 감아차줬고요. 네. 김용대 선바 이번에 오른손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골 쪽으로 상당히 아주 감아찼거든요. 네, 강력하게. 아, 이번에 살짝 머리만 스쳤어도 네. 바로 골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김용대 선수가 크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박종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 공격에 좀 활기를 띠고 있는 부산 네. 아이파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박스 안에서 선수들의 몸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약속된 플레이. 네. 자, 에스쿠데로 선수 하나 빼고는 자, 가만 올라오는 공. 자, 이제 빠르게 역습해야죠. 자, 김용재가 직접 잡아냈고요. 그렇죠. 아, 줘야죠. 그렇죠. 자, 몰리나 뛰어나갑니다. 3대 3입니다. 4대 3이에요. 일단 고명진이 이어받아서 치고 네, 올라가고 있는 랩스톨. 그렇죠. 우측 측면으로 연결. 자, 고명진 에스쿠데로. 자, 고명진 선수 노렸네요. 자, 돌아 들어가면서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고명진. 자, 일단 좀 한 템포가 늦춰진 상황인데요. 자, 고현 선수 고현 이어받았고 다시 한번 벌려줍니다. 고명진 문전으로 한 번에 왼발로 올려주고 대야 헤딩! 네. 뒤쪽으로 흐릅니다. 자, 자,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중앙으로 연결된 공이 자, 공격수와 수비수 번갈아 맞으면서 골라인을 벗어났고 이범영 선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 최용수 감독이 형이랑 나랑은 얼굴이 안 돼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잘 올라왔는데요. 반대편으로 올라옵니다. 헤딩! 네. 머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크게 벗어났습니다. 박종호가 이어받았고 오른쪽 측면에 공간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임상엽 한 번에 논스톱으로 패스. 어, 자, 열렸어요. 강승원! 자, 자, 카운트리 연결! 호드리가 왼발! 김용대 선방입니다. 슈퍼사이브예요. 아, 김용대 몸을 날리
돌리면서 자 여기서 임창엽의 자 여기서 논스톱 패스가 아, 있었고 김주영 선수가 자 공을 흘렸고요. 흘리면서 잘 열어줬고 슈팅 갔는데 네. 사실 여기서 와이드 오픈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왼발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김영대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강승환 선수가 잘 열어주고 슈팅. 네. 아 김영대 선수의 슈퍼세이버. 치열한 몸싸움. 자 무두경고 받았고요. 낮게 깔아차준 공. 자, 자 뒤에 살아있고 오른발. 네. 수비수 맞고 거절한 공. 예산에서 김익현. 아, 네.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도 해심에 세컨볼이었는데요. 부산 아이팟고 아 지금도 킥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랩피딩 좋았고 찬스였는데 몸을 던지는 수비였고요. 네. 자 정확하게 아 골문 쪽으로 향하는 김익현 선수의 슈팅이었었는데 좀 빗나가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이정호 선수의 강한 슈팅을 아, 몰리는 네. 선수가 온몸을 던져서 막아냈습니다. 자 왼쪽 임상엽인데요. 임상엽이에요. 각도 좁혀 들어가면서 내려 오른발 빠져납니다. 네. 어 이번에 날카로운 슈팅까지. 네. 상대 수비 앞에 두고 안쪽으로 접어서 차두리 선수거든요. 차두리와 1대1 오, 잘 감았는데요. 자 일단 각도를 좁혀 들어오면서 네. 오른발 슈팅까지 산을 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역습이에요. 자 역습으로 나와야죠. 부산 아이파크 몰고 올라옵니다. 임상엽 자, 임상엽이에요. 임상엽인데요. 자 각도 좁혀 들어오면서 자 임상엽 그대로 슈팅인가요? 아 이번에 위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하프라인 인근에서 김익현 두 명이 아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 서울 선수 사이에서 치고 나왔습니다만 공을 뺏겼고 에스쿠데르고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하대성이죠. 하대성인데요. 약간의 먼 거리입니다만 슈팅까지 가능한 거리. 하지만 오른쪽으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에스가 좀 깊었어요. 자 오른쪽 측면에 공 살아있고 몰리나 주고받고 왼발 슈팅. 하지만 이범영 선수가 넘어지면서 공을 잡아냅니다. 자 에스쿠데르입니다. 중앙에서 열어줍니다. 고명진 자 오른쪽인가요? 자 연결이 됐죠. 몰리나. 자 몰리나인데요. 몰리나 들어가면서 왼발 빠져났어요. 예. 좋은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야. 아 왼쪽 골 포스트는 살짝 빗나갑니다. 집쪽에서 회심에 회전을 주는 슈팅 마무리에. 네. 자 장학용 선수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열려 있었고 때려줘야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발등에 얹혔습니다. 그렇죠. 네. 오. 대한 선수가 돼요. 쓰러져서 나가 있는 동안. 네. 반대쪽 1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 잘 나아졌어요 김영대. 김영대가 뛰쳐나왔습니다. 네. 오늘 만점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경기 끝났습니다. 자 김영대 선수가 길게 걷어내는 순간 수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가.